플라이 낚시 캐스팅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캐스팅을 하라고 하는데 잘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는 아직까지는 만나볼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고기들은 사람들이 다가가면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리고 먹이 활동을 중지하고 경계를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혹은 타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경계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경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물고기와 사람 사이의 거리가 대략 10m 이상일 때 물고기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조금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고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플라이 피셔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매우 절묘한 캐스팅을 구사하고 있죠. 영화에서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냐에 따라서 흥의 성패가 갈리듯이 계곡에 도착한 플라이 피셔는 10m 밖에서 절묘한 캐스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숨에 물고기를 잡아내게 되죠. 플라이 낚시의 조건은 캐스팅이 어떻게, 그러니까 플라이 낚시의 조건은 캐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도 하는데요. 조과의 나쁜 원인의 대부분은 좋지 못한 캐스팅에서 나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곤충으로 착각하게 만들려면 잘 만들어진 미끼의 형태나 혹은 색깔도 중요하지만, 동체 시력이 잘 발달된 물고기를 유혹하려면 물 위에 떨어지는 물체를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절묘한 캐스팅으로 미끼를 곤충처럼 보이게 해야 됩니다. 플라이 낚시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곤충을 동물의 털 등으로 만들어 물고기를 공략하는 낚시 기법인데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곤충을 플라이 라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낚싯줄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브래드 피트처럼 말이죠. 플라이 낚시 캐스팅을 잘 하려면 여러 개의 낚싯대로 연습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의 낚싯대를 가지고서 꾸준히 연습을 하게 되면 누구나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거리를 약 10m로 표기해 놓고 시작을 하면서 차츰 15m, 20m 늘려가면서 리더의 길이도 처음엔 9피트에서 시작해서 차츰 15피트 정도로 늘려가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배로 연습을 해야 된다, 뭐 이거에 대한 기준은 서로 각각의 뭐 5번대다, 3번대다 뭐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사실 저는 처음에 5번대로 낚싯대를 시작했어요. 5번대로 왜 하게 되었냐면 5번대로 해야 이 흥미도 떨어지지 않고 플라이 낚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떠한 분의 말에 의하면 또 3번대나 2번대로 어려운 낚싯대로 시작을 하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낚싯대가 쉬워진다, 이런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대로 낚싯대를 연습하는 것보단 처음에는 한 대를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차츰 그 실력이 그 로드에 맞춰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여러분의 캐스팅 연습에 좋은 교본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이트는 아래 줄에 나가고 있고요. 이름은 순리라고 하시는 분이 근거리 캐스팅, 원거리 캐스팅, 어떠한 로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이 동영상 참고하시면은 아무래도 초보자 여러분들이 보다 즐거운 캐스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